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게임 BCG입니다. 새로운 맵이 나와서 플레이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맵을 저장해 놓은 파일이 날라갔기 때문에 첫 번째 맵을 다시 한번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깨볼 건데요. 이번 컨셉은 가장 간단한 그 방법으로 깨라. 복잡하지 않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깨라. 많이 쓰지 않고,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부시는 거죠. 자, 뭐, 바퀴를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해라,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알죠?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가장 적은 걸로 해서 부시기로 했으니까,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앞에 무기로, 메탈 스피어. 됐습니다. 됐어요. 출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깨라. 개보거의 비시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부시는 건데, 이번에는 저 위에 있네요. 저 위쪽에, 약간 위쪽에 있어서,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지우는 게, 아닌데. 요거 지우는 게 뭐였더라? 쿵쾅쿵쾅 하는 게 뭐였지? 언더였나? 아닌데. 이레이저 블럭. X구나. 그렇죠. 자, 요렇게 하고 무기로 앞에다가 뭘 달아주냐? 앞에다가 메탈 블레이드 요거 달아주면 됩니다. 안 달아지네. 그럼 요거. 됐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라. 보고 계십니다. 자,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 앞으로 지나가죠? 그럼 뒤로 샷 빼. 아니야. 그냥 뒤로 와. 더 뒤로 안 와지네. 이 밑에 그림자가 왜? 여기 앞에다가. 이제 됐습니다. 자, 출발 준비. 자,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라. 개보거의 BCG. 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병신같이 자꾸 왼쪽으로 가져가지고. 다시. 아주, 뭐, 아이씨. 두개 달아야겠다. 사람을 짜증나게 하네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데 뭐가 있어서 일가견이 있네요. 자, 됐쥬? 자, 죽여! 부셔! 운이 좀 있어야 합니다. 죽여!
요 정도? 아, 저 부러지는구나. 요거 부러지는구나. 말을 하지 그랬어, 형한테. 부러지네, 얘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게임을 이끌어라. 개보거에 가장 간단하게 서스펜션이 아니고 이거였나? 스프링 블록이었나? 이거 맞나?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군요, 이거. 아, 이겁니다, 이거. 아, 그래요. 게임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그렇죠. 요거죠. 네. 요거죠, 요거. 네. 좋아요. 요거거든요. 자. 앞쪽에다가 하나 달아서, 자, 뒤쪽에서만 밀면 돼. 이렇게 하고, 앞대가리에다가 무기로 드릴. 아니 끼! 나는 우주를 뚫을 드릴 데스. 뒤쪽이 너무 가볍. 뒤쪽이 너무 가볍나요? 그러면 뒤에 무게를 높여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아, 완벽합니다. 자, 이제 진격! 두두두둔 뚠뚠 뚜두둔 뚠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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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이게 원래 꺾이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꺾이거든요. 아, 이게 아니었네요. 요거였네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요거죠. 네. 아, 요거죠. 요거. 됐습니다. 됐어요. 아, 이거 전륜으로 할 걸. 아. 아우, 자, 헤드샷. 아, 정말 손쉽게 만든 무기, 개보거에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공성병기 편. 리치 인사그니아, 저희까지 가래요. 폭탄 안 터지고 가면 되죠. 우리 뭐 좋은 머신이 있으니까요. 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걸로 하면 돼요. 자, 나무 뿌개고. 아, 얼자님 감사합니다. 팬클럽까지 고마워요. 네.
자, 버려. 버리고, 요거 정말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움직임에 관한 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됐죠? 자, 이걸로 완전 그냥 완전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상하지만 그냥 이거 야 후진 헤드샷. 여러분은 지금 대보거의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공성병기를 만드는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자, 디스트로이어. 저기 앞에까지 다 부시라는데, 저기까지 지금 뭔가를 쏘려면, 라지 휠을 달아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지금 문을 부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성벽을 부셔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아주 약간, 아주 약간 무거울 필요가 있죠. 자, 위에를 아예 뼈대를 연결을 시켜주고, 오케이, 됐죠? 뼈대 연결시켜주면 굉장히 탄탄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면에 저두 가지를 부셔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 앞에 저걸 굉장히 강력한 모듈을 붙여줍니다. 앞쪽에다가 스위치 조인트라 하면은 앞으로 치는 조인트인가요? 이거 말고 아마 무기 중에 스핀 뭐 그런 게 있을, 잠깐만, 머신이에서 스프링 이거죠 이거. 스프링 이거 아닌가 본데. 스프링 이거 아닌가 봐요. 서스펜션, 그렇죠. 서스펜션 뭐 눌러야 되죠? 아니, 이게 아닌가? 이 서스펜션이 아닌가? 그럼 그냥 무기를 달죠. 네. 그냥 무기를 답시다. 우리. 얘는 뭘까? 저쪽에서 저것도 쏘기 때문에 저쪽 앞에서 저것도 쏘기 때문에 방어막을 쳐야 돼요. 지금 요렇게 아주 귀엽죠? 개 같은 거. 자, 바퀴에도 방어막 달아주고. 자, 멋있죠? 저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서 여기다가 이제 앞쪽으로 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적을 부셔버리기 위한, 플레임. 요즘 플레임 요거트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프레임. 자, 준비. 발사. 이게 아니라 캐논을 달아야 되겠어요. 네. 개 같은 거. 아주 아주 이개그 움직이지도 못하게 캐논을 달아주겠습니다. 아주 이 맛을 보여줘야죠. 아주 멍청한 새끼들 날 건드려. 방어 오졌죠용. 네.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깨논을.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지. 이거지. 쌍용포. 아, 뒤졌다 이거. 와, 포 쏘는 거 뭐야? C? 오케이, 출발. 왈이 왈이 이게 이렇게까지 부서질 줄 몰랐거든요. 제가 여기 보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어주죠. 이렇게 자 일어나. 일어나 임마. 그렇게 막 아무한테나 배 보여주고 그러지 마. 진짜 와, 전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지금 뒤로 잡고 밀리잖아. 어? 그러면 안 밀리게 하면 되지. 봐봐. 이걸 이걸 이렇게 달면 돼. 이렇게 됐어. 저희 그 원래 생각에 많이 좀 벗어났네요. 개보거에 가장 간단히 적을 능멸시켜라. 사실 요렇게만 해도 끝이죠. 사실 요렇게만 해도 끝입니다. 요거 자, 아주 귀엽죠. 적이 때릴 생각을 못해요. 귀여워가지고 아주 귀여워. 한 다리로 복지 아동.